사실 그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만 두분 사실 처지도 그러니까 조국 비슷하고 장관 다 사퇴 당시에 네.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조국 그때 청와대 청와대에서 나와서 예. 이제 총선을 위해서 출마 준비를 위해서 나왔고 예. 조국 장관은 장관 청문회 예. 등을 했을 때 옆에서 좀 조언을 했었고 예. 서초동 그 집회. 검찰 개혁 관련 예. 집회 등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예. 조국 장관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네. 좀그 자문을 좀 해달라고 아, 해서 예. 저하고 몇몇 비서관 출신들이 갔었어요. 그때 겪은 반은 조국 장관을 밀어낸 것은 네. 그 김건희 씨의 인터뷰에서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이 조국을 밀어냈다. 민주당이 조국을 밀어냈다. 네. 예. 탄핵은 국민의힘이 이미 한한 것이다. 것이다. 이게 이제 김건희 씨의 예. 주장이죠. 주장이었는데 예. 그때 조국 장관을 검찰과의 그 치열한 그 공방 속에서 지켰어야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칸 장수를 무너뜨렸어야 돼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과 같은 그 당시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진압을 했었어야 됩니다. 진압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한거 했었어야 네. 했다. 근데 그걸 꼬리를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네. 서울의 봄에도 보면 거기 저 참모 차장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 안에 그 세력들이 세월이 지나서 똑같이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몇안 되는 지도자를 향해서 자신들의 사익 내지는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게 조국 장관의 비극이고 이재명의 비극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두분 사이에 교묘한 그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동일체죠, 두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막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지금도 채팅창에도 좀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막그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뭐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제 그런 글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조국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에는 상당한 인간적인 그 관계 그리고 또 어찌 보자면 아주 그 뜨거운 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정치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그 정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개혁들이 미진하고 제대로 뭐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좀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이 이제 확확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그 분열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기득권화 됐죠. 뭐 시작은 꼭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이제 부여 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잘한 일도 많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 관리를 철저히 절제적으로 잘 하셨고,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용적 복지국가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저 개념적인 그 지향성,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그 아주 배려감 있는 태도 면에 상당한 그 성과를 거뒀었죠. 그러나 검찰에게 국가의 통치권을 갖다 바친 거, 네, 그런 문제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폭망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아쉬움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성공적 위치에 서 있다가 좌초된 그런 사람과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대 취급을 받은 네.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아쉽게 패배하고 그 패배 이후에는 거의 조국 장관이 당했던 그 이상의 압수수색과 언론 기득권 검찰로부터의 그 범죄자 프레임 네. 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총연합들이 네. 얼마나 그 집착력이 있고 네. 그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는 무조건 피해자끼리는 그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검찰 독재에는 가장 강고한 연대의식을 구축해야 된다. 네. 뭐 전두환 독재일 때 YSDJ가 손잡는 거는 네. 상호 간의 우정에 의한 그 연대가 아니더라도 네.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두 분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다. 네. 뭐 상호 간의 지향점이 어떻게 네. 다르다. 네. 그런 거는 그 나름대로의 그 긴장과 경쟁을 하더라도 네. 검찰 독재의 부당한 국민적 탄압에 대해서는 함께 손잡아야 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죠. 네. 이재명과 조국은 DJ와 YS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고요. 아, 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네. 네. 일단 조국 장관이 본인은 YS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YS처럼 권력 지향성을 네. 드러내거나 네.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예. 딱 그 현재 본인이 부여받은 시대적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지 네. 득위 네. 어떤 자리를 내가 목표로 한다라고 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국의 비극의 시초였습니다. 만약 그 민정수석을 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네. 많은 사람들이 총선 출마.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모셔서 여쭤봤는데 네.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본인에게 뭐 그 총선 부산에서 출마해라. 민주당은 경쟁자였으니까요. 아 그때요. 근데 청와대에 있었던. 아 청와대. 네, 그러니까 네. 뭐 저 같은 비서관들이나 네. 네. 봤을 때 부산에 출마하면. 예 네. 예. 상당한 그 아 그럼 당시에 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출마 권유한 바가 없고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이 부산에서 출마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다. 아 그 민주당은 뭐 저 잠재적 대권 주자들 예. 입장에서는 예. 제일 이제 예. 안 나왔으면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이 검찰 개혁의 화두를 던졌고 네. 민정수석 때도 그렇게 했고 그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실행부서에 가서 하겠다라고 한 거는 본인이 쓸모로 생각한 거예요. 예. 본인이 항상 시대적 과제에 잘 부응하는 예.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러나 도구는 쉽게 상황에 따라서 예. 치워질 수 있어요.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권력력이 있었다면 정치를 했을 거고 정치를 했더라면 저런 희생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적 혁신가에 가깝다. 누가요? 조국 대표가? 조국은, 아. 네. 어떤 시대적 상황을 규정하고 예. 그걸로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교수로서 예. 뭐 형사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논문들을 예. 발표하고 또 유엔 인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조회가 있었고 네. 상당 그 개념적인 접근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실천적이죠. 네. 그 두 분이 개념적이냐 실험적이냐의 차원은 약간 각도는 달리하지만 네. 지향하는 혁신의 방향, 혁신성. 는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의 그 실험적인 혁신가와 예. 개념적 혁신가가 만나서 예.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이게 DJ나 YS는 예. 권력적 지향성이 예. 너무도 상호간에 강했고 예. 양보하지 않았죠. 예. 네. 예. 그리고 근데 교차적으로 권력을 맡았었죠. 그런데 저는 두 분 사이에 예. 권력의 지향점을 놓고 겨룬다.
라고 그건... 바라보는 견지는 예. 그거는 좀 하수다. 과도하다. 과도한 지각이다. 예. 제가 그 점에서 어떤 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냐면요. 끝까지 그 지역에서는 1대1 구도.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평론가들 보수 언론 뭐 아니다, 뭐 민주당하고 뭐 싸울 거다, 뭐 막 이런 그 저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그 견지가 유지가 됐고 그리고 사실상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 어려운 지역들을 같이 가가지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연대하는 그런 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떤 그 정치인으로 개념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천적 실험적 혁신가 네. 그러니까 뭐 청년 배당 네. 그다음에 그 교복, 네, 무상 교복이었나요? 교복. 네. 그다음에 무상 산후조리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무상 교복이 네. 돼가지고 네. 지금도 무상 교복이에요. 그래서 교복값 30만 원을 받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네. 산재보험 같은 거 들어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지금도? 아, 상해보험인가? 네. 상해보험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 만들기 어려운 정책들을 예. 그 교복 같은 경우도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본인이 네. 그 교복을 입고 싶었던 그 어렸을 때 그 경험 같은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뭐 그동안 가난한 사람은 많았죠. 가난한 소년 출신의 정치인들이 있었고 뭐 이명박 씨도 예. 그랬다고 하고 예. 근데 그걸 그 정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정책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네. 가난을 잊으려고 했죠. 그런데 네. 이재명이라는 소년공이 시계공장에 네. 첫 출근할 때 네.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네.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었고 네. 그 바탕 위에서 성남에서 뭐 활동을 하고 네, 네. 민변 활동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자체장이 되면서 끝없이 성장해온 뭐 그 우리 한글의 순수 우리 말로 봤을 때 는다 예 네. 네, 느는 사람이다 네. 네, 난 그렇게 그러니까 발전하는 네. 네. 계속 숙련되는 과정이죠. 숙련 초반에는 좀 어수룩하거나 미숙하거나 좀 뭐 영어로 그냥 특이했어요. 네. 리디큘러스했어요. 예. 네. 뭐 저는 발상을 하지. 예. 근데 그 초반에 그 무슨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아 네.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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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런 발상을 하는가. 근데 행정. 그 빚 다 갚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남이 생각 안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예. 특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미래의 그 메인스트림이 되려면 10년, 15년 전에는 좀 특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때 트렌드를 쫓아가면. 예. 미래에는 네. 보태되는 거예요. 초장에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방식의 사고가 있어야 예. 그게 10년, 15년 되면 그게 예. 트렌드가 된다. 예.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예. 그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이재명의 등장은 매우 특이했어요. 예. 그 우리 그 보좌관 출신 예. 혹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키즈라고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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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행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문법이 달랐습니다. 네. 근데 그게 2017년 촛불로 이어졌고 네. 촛불 때 변방장수가 등장을 해서 네. 명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때 노동을 주제로 연설을 했었어요. 제가 놀랐던 게 노동은 민주당도 그걸 메인 이슈로 다루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네. 근데 노동 이슈를 가지고 저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재명에게서는 그런 성공한 변호사 예. 또 성남시장으로서 좀 특이한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하고 각세우는 좀 용기가 좀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 네. 어렸을 때 그 청년 소년공 잘 몰랐어요. 예, 그런 네.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 저 사람의 자꾸 자기 얘기를 안 했죠. 초장부터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알려졌겠죠. 네. 그러니까 알리려고 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네.
끝없이 그 기성의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말하면서 아, 그 사람의 경험이 저랬구나라는 게 드러났던 거죠.